코코넛 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이야, 쩐다. 진짜 잘 만들었다. 와씨, 일단 가는 데만 4시간 걸려가지고. 예. 이 동네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같이 작정하고 코난 이런 느낌 나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이 퀄리티를 기대하고 갔다가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는데? 확 안은 대충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키가 안 잘려서 이래 보여줄 테니까 미로 탈출 뭐 그런 거 같은데. 찐 덕후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퀄리티 장난 아니다. 와 이래. 근데 깨알 같은 건 알겠어요. 디테일. 너는 몇 살 찾아낼 수 있을까? 아, 번역이 좀 아쉽다. 근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보이면 여러분 망한 거임. 잘못 왔음. 와, 어째 이 간단한 길을 헤맬 수가 있지? 잠시만. 9? 아니요, 1까지 가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네. 아씨. 나 계속 가야 되나? 야, 돌겠네. 아니 이거는 1까지 가는 거는 찐팬만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 밥 먹고 싶었는데 왜 안 먹었냐면 저서 먹으면 더 이상 안 갈 거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 일부러. 야 어떡하지? 야 이거 얼굴 이래 돼 있음 여러분. 얼굴 이래 돼 있음 참고로. 9 가야지 어쩌겠어. 한 자리 숫자 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이 뭐 이랬다 이가 내가 바로 빠꾸했어. 빠꾸해서 그 밥 먹고 그냥 다시 오타그 돌아갔다 나. 와 진짜 근데 8. 야 그래도 생각보다 이 비석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걸을 맛은 나긴 나네. 오케이 저 앞에 쭉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 200m면 간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이름은 못 읽겠지만 아무튼 갈 수 있다. 파이팅. 아자. 와 미쳤다. 여러분 저 멀리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블로그에서 본 후루사토관이 보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이지 박물관. 다 왔어.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최근에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 야 이 바닥에 또 디테일 봐라. 얘 누구야? 예. 야 좀 간지나게 생겼는데? 비니만 안 쓰면. 아 저거였네. 저 아가사 뭐고 박사가 끌고 다니는 차라 안디? 생각보다 작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사님 가득 차시네요 이. 야 근데 행복하셔. 웃고 있음. 예 웃고 있음. 여러분 이래 살아야 돼. 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갑자기요. 앞에서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모델이 뭘까? 폭스바겐 비슷한데. 아 바겐 맞네. 폭스바겐. 야 이거를 작가 아버님이 만들었다고? 야 대박이네. 여러분 저거 만들 때 제일 문제점이 플레이트 저 앞에 번호판이었답니다. 저거를 원래는 만들면 안 된대 법으로. 아 그러면 아 이거 164가 박사님의 이름을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은 저렇게 돼가지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대충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어를 읽으면 뭔가 더 보인답니다 여러분. 오 선생님. 일단 표를 한번 사볼까요? 가격은 대충 이런 느낌. もしパスポートが在留カードございましたらディスカウントが。あ、そうですか。いや、そうだ。いや、外国人이름で되네。전지여권을가지고싶더라니。はい。日本語大丈夫です。あ、大丈夫です。イベントです。クリスマスの。ああ。よかったら、してみてください。今日が、お、ホログラム。いや、いいオプション、비싼데。아무튼。いや、いい、いい선생님、태어났을때모습。애기가다 그렇지 뭐 완전 평범한 아가짱의 모습을 하고 있나. 우유 맛이네. 멋있겠다. 옥함용 꽃 뭐 이런 것도 있는 맛이야. 일기 역시 이 작가님의 일기도 있네. 유명해지면 이런 것도 다 전시를 하는구나. 아 수채화. 야 4학년 때부터 싹이 보였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2014년에는 명탐정 코난이 주간 소년 썬데이 연재 20주년을 맞이했어. 그리고 17년에는 명탐정 코난 만화책의 총 발행 부수가 전 세계에서 2억 권. 와우. 쩐다. 2억 권 상상이 안 가는데. 돈은 많이 버셨겠어요. 네. 오. 야, 이 궤도키다 이거. 궤도키도 생일이 선생님과 같은 6월 20일을. 여러분, 제 생일은 6월 20일. 네.
코난을 그리게 된 계기. 그다지 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 다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 3개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지 뭐. 귀엽네. 예, 뭐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꾸며놨거든요. 오, 히토츠. 아, 이도 암호가. 짜잔. 이거 입장할 때 이게 또 같이 주거든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머시갱이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의 작업실입니다. 어지럽네.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발행된 그 나라 언어의 그 코난 만화인데 저 우리나라 저기 있거든요. 되게 해적판 같이 생겼는데 짭을 갖다 놓은 것 같은. 잠시만, 저런 표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사무실, 사무실. 미라니 아빠 사무실. 저 안에 뭐 어떻게 돼 있니? 아, 야, 사진으로. 뭐야 이거? 아, 경마에 막 흩어져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근데 이거 완결 났나? 안 났나? 났나? 103권? 이게 최신판이야? 얘는 언제 돌아오냐? 평생 추리만 하다가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야, 이거 좀 탐나는데? 약간 킹밖에 생겼다. 야, 코난에 직접 나왔던 트릭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도 안 해놨거든요. 스케이트보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오호, 히드님이 손을 내미셨음. 헷. 덕질하는 애들은 딱 이러겠지. 헷, 키드님 반짝반짝. 코난 극장판 엄청 많이 개봉했네. 처음 본다 이런 거. 인기가 많긴 많아.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럼 내년에도 나온다 소리 아니야. 아, 올해도 이미 나왔네. 올해 거, 올해 거. 아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티켓이 이게 쓸모가 있었구나. 난 이게 기념 그런 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있어봐. 이거를 가지고 얘를. 오오오 맞네. 오오오 맞네. 오오오 이 카메라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나온다니까. 어,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예, 다 보긴 했는데 이 이벤트 너무 아쉽다. 슬슬 코로나마 오와리 디스카. 야, 무스카시인데스. 힌트. 힌트. 야, 그 문화 미치겠다는데스けど 소노 수학가 다메 나온다는데. 3의 바이스 で 구도도 관계가 있는데 구도를 수지니 쓰ると 910가 나るんですよ. 아. 그러니까 1個 持ってくるってことなんで 3を 使って 割り切れる 수지를 入れると ここに 入れれるんですよ. だから 0から 9の 間で 3に 分ける. そうそうそうそう. 6? 違う。 この 3つの 수지で 3で 割り切れる やつだけ. 1割る 3 できないじゃないですか。 9割る 3 できるから。 ここに 9 入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可愛い。おお、感謝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あ、안녕、バイバイ。やっほ。やし。いや、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듯하냐。모르면 물어봐。그러면 가르쳐줘. 오늘 겪은 난관 중에 제일 빡셌던 것 같은 그런 머신인 것 같다. 와, 아, 밥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 아씨, 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래. 이틴. 야씨, 개 비싸다. 배고프니까 얘를 먹겠어. 얘 먹어야지. 하나만 더 먹자. 아, 미쳤다. 17,600원. 그래요. 이제 여기 주문 들어갔으니까 기다려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내부는 대충 이래 생겼거든요. 사람이 없네. 짜고 봐라.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탁자, 탁자. 한번 봐봐. 야, 이거 좀 이쁘네. 와, 오므라이스. 야, 근데 양이 좀 쥐똥만하네. 하고 코난 푸딩. 아, 뜨겁다. 오므라이스에 혀 뒤어봤나? 와, 맛있어요. 평가를 해보자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고 딱 와가지고 두세 시간 딱 코스 돌고 가기 좋습니다. 덕후라면 더 있어도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에 보는 것 말고도 이제 참여형 그런 이벤트도 있고 그런 시즌에 맞춘 이벤트 뭐 시갱이도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코난 찐팬이라면 성덕 오브 성덕이 될 수 있는 약간 평생 우려먹을 안주거리가 하나 생긴다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진짜 시골이라면 깡시골인데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마을 전체가 바뀐다는 말이 어떤지 볼 수 있었던. 일단 디저트도 한번 먹어봐야지. 디저트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럽인 것 같은데? 뿌려가지고 먹으라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맛있습니다. 엄청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크림이랑 시럽 더 넣고 먹어야겠다. 아무튼 저는 식사를 마치고 오다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마을 탐방은 여기까지. 안녕.